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우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전공이세요? 롯데 에너지 모트리얼스가 네. 아유 타면서 네. 타고 난 뒤도 계속 떨어졌어요. 네. 근데 저는 더 위에 가격인데 좀 사가지고 낮춰놨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47,000원 정도가 돼요, 멘토님. 매수가 47,00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? 20%인데요. 네네. 어떻게 올라가다 안 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고 사자마자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. 그래도 예,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되게 단단한 거예요. 다른 종목은 아, 많이 그래요? 밀렸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잖아요. 이 동박 쪽인데 아, 엔비디아 나쁜 것도 있고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는 조금 10월 때까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? 네, 그럴 수 있어요.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. 배터리 쪽은 우리가 3, 4분기에 더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쪽은 이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.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몰렸던 거고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 순환매예요. 그렇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도 이제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동박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동박 이 이슈가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좀 우리가 사놓고 기다린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럼,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네네. 그러면 멘토님. 네. 그럼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시간적 여유는 되세요? 네, 상관은 없습니다. 5만 5천 원이요. 아, 5만 5천 원이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5만 5천 원까지는 이 종목이 노멀하게 올라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을, 시간이 언제 와요? 그럼 저는 못 맞춰요. 근데 이 종목은 가격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확률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면 저는 못 맞춰요. 근데 가격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 가격에 올 수 있어요. 근데 그 시간을 맞추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가진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드멘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걸 보고 그다음에 사이클을 보고 저희가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도 돼요. 한 예로 들어보면 최근에 이 주가가 다른 시장 대비 잘 버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1등 주식이 뭐예요? 삼성전자죠. 네. 삼성전자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, 안 밀렸어요? 무섭게 빠지죠. 삼성전자도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아주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그 우리나라 1등 네, 기업인데도 불구하고. 네, 근데 멘토님 저는 어떻게 네. 3만 떨어집니까? 저도 3만 떨어져요. 우리 시청자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사면 다 떨어져요. 지금은 어느 누가 사도 다 떨어져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 샀다면 다 떨어져요.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요. 아, 내가 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면 돼요. 알겠죠? 그렇게 위안을 잡으시면 되고요.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, 수급이. 여기 보면 기관들이죠. 이게 녹색의 네. 기관들이거든요, 여기 이렇게. 네. 이 기관들이 쭉 사고 올라와요. 이건 뭐냐면 이 기관들의 특징 보면 단기 변동성이 되게 세요. 그렇기 때문에 쭉 끌어올리는 힘이 되게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만 더 갖고 있고 아니면 좀 더 사서 5만 5천 원에 팔면 돼요. 그때까지 홀딩. 이제 네.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. 예. 네. 알겠죠? 아유, 속 시원합니다. 예, 네, 이렇게 가져가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, 네, 좀만 더 네. 견디면 조금 그 피드백을 많이 해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래서 5만 5천 원 되시면 꼭 전화 주세요. 건강하시고요. 네,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전화 받...